내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심정 속에 잠든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혼자는 들리고
구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까 화면에 보시니까 지난주보다 감사 영상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죠? 예, 네, 조금 늘어난 걸 아마 아실 건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감사 영상 릴레이를 펼쳐갈 건데요. 제가 말한 것처럼 4주간 우리 감사하는 것을 한번 그 한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번 얼마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배가 되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 갖는 게 있어요. 아,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줄이려고 줄여봤는데 혹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주가 다음 주가 또 지나면 또 줄고 설교가 아마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주일 때는 오히려 우리 예배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고백이 넘쳐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설교를 10분만 해도 이미 그 자체로 설교가 다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막 계속해서 넘쳐나서요. 정말 그 감사 주일 예배 때는 그냥 그 절정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 예배당 안에 그냥 가득해져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간절히 너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곳. 그곳이 아마 교회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약 502년 전에 이제 어느 마을,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웅성거리는 소리, 그 광장에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궁정교회의 그 정문, 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턱하니 붙었지요. 당시 중세의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꼬박꼬박 매번 미사에 참여는 했지만 아마 그들은 예배라기보다 어쩌면 종교 행위, 종교 예식을 그냥 거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릴 수 있었기에 그냥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면죄부를 사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면죄부를 사십시오. 당신의 동전이 헝금한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교회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옥에 있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돈은 연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이라든가 또 일부는 교황에게로 또 일부는 황제에게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지요. 사실 루터는요 당시에 나는 이 교회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버릴 거야 뒤엎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반박문을 붙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 교회의 권위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토의해보고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제기한 거죠. 반박문을 그 딱 모든 교인이 출석하는 그 정문 앞에다가 붙임으로써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마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교황과 그 제도권들은 아마 아, 이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라고 하고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루터가 했던 그 불편한 울림, 불편한 흔들림 마치 고인물에 돌을 던져서 흔들듯 정말 불편했겠지만 그 울림이 그 광장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편한 울림, 그렇게 흔드는 불편한 울림을 가지고 세상에 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역시 어디에 서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 성전 뜰 앞에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듣습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혹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혹시라는 저 단어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같지요. 이 혹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심했는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는지 그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리고 싶지만 어때요?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또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지만 다시 또 참아내는 시간들을 가져오셨던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싸우다가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더 사랑해, 자기야 내가 더 사랑해 라고 할 때 누가 더 사랑하냐면요, 사실 싸움에서 늘 지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 나는 언제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 언제나로 착각을 하면 후에 그 사랑의 관계에는 큰 상처로 남을 일을 사실은 예고하고 있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그 끝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늘 언제나 받아왔던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오직 하나,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먼 백성들에게 선포된 예레미야의 말은 돌이켜라, 성전이 무너질 거야, 실로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며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주류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았고 이제 예레미야를 재판장에 세워둡니다. 11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대하여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했던 그 제사장들의 말과 굉장히 흡사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죽게 만들었던 그대로 같은 내용의 그 죄목,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발끈하는 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해요. 앞뒤 상황, 전후를 잘 생각해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한 번쯤은 자기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그런 말이 들렸을 때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뒤 생각 안 하고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지요? 그냥 자신들을 질책하고 있는 그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고 그 울림을 가지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저 죽여야 된다고 철저하게 단체로 달려드는 것이지요. 참 두려웠을 거예요. 주류의 제사장들과 그 기득권층들이 다 달려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과 사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말을 더 담대하게 하지요. 다시 한번 그는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선포한 말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다시 한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변론하려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 이어서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라고 또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그 갈림길 또 참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엄청난 분량의 그 말씀도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도 꿈쩍도 안 하고 감정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니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할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별명이 불려질 만큼 누구보다도 흔들리기도 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1장에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했던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의 주류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어요. 변방 그룹이었습니다. 또 20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와 치욕과 모욕이 괴로워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또 20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우리와 같이 어쩌면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괴로움도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런 죽음 앞에서 또 모두가 달려드는 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는 12절에서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이어서 15절에 가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언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듯 참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받은 소리, 그 소리를 세상에, 이 땅에 울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거죠. 종교개혁에서 말했듯이 그런 우리 모두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시대를 가만히 꿰뚫어 보면서 고민할 줄 알아야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쓸 줄 알고 또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연약해 보이고 내성적이고 흔들림도 많았던 예레미야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세상,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는 그 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이 재판장 앞에서 지도자들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훨씬 더 인식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셨다. 너네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큰 바다에 그 바다가 유지되는 그 염분기, 소금은 사실 단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몇 프로의 소금기가 바다를 그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바다로 움직여 가지요, 유지합니다. 이 땅에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몇 프로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유지해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바다는 금방 병들어 버릴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때에 모두에게, 세상 모두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또한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당시 백성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성전 자체를 신봉하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 울림을 들어라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이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잃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은 채 그저 교회라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교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라는 시스템과 조직을 지켜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그 어두웠던, 종교가 어두웠던 중세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마음, 그 울음을 알고 세상에 그렇게 울려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 계속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긴 하셨지만요. 너의 악한 그 행위를 고치라는 거입니다. 교황과 함께하는 이 교회 권력이 눈먼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성당 건물, 또한 자신들의 그 교회라는 체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체제를 더 부유하고 막강하게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외침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울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여러분 아마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그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악의 평범성, 이 개념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이 잔인한 이 악행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냐? 광신도나 아니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이,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러한 만행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독일 사회 전체가 그저 인종차별을 모두가 그냥 묵인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묵인하고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죄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아닙니다 라고 그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순간, 예레미야처럼 두려움의 순간들이 어김없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두드리며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 순간,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요. 성전 하나 믿고 그렇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악행조차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많이 아파하며 우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울음에 함께 응답하며 같이 울었던 사람,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가장, 사실 중세교회 점점 국교화된 이후에 교회는 점점 힘이 세어갔지만 가장 교회 신앙이 암흑기를 걷고 있었던 그 중세에 그 하나님의 울음을 알아챈, 들은 자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울음을 루터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야, 한국교회에 썩어서 자기들끼리 난리치고 싸우는 거 난 관심도 없어. 난 그냥 내 개인 생활, 내 개인 신앙 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 작은 개교회마다 사실은 대형교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개교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욕망과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그 욕망이 어쩌면 우리 앞에 우상처럼 턱하니 그 열매처럼 나온 것이 지금의 대형교회처럼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교역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도시의 상수원이 썩으면 우리가 집에서 먹는 물 또한 결국은 더럽고 또 썩은 물을 먹으며 그렇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수원 보호법도 만들어가며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 우리 개인의 소리를 외치며 나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처절하게
외치며 울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커다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덮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는 것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세상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교회가 살고 또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때에 나 또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유황불로 내가 멸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딜을 막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봐주셨겠어요? 그래, 50명, 몇십 명 하다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적은 수라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바로 그 소수가 세상을 유지하고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울림이란 단어를 문학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다 서로의 빈 곳이 가득해지는 일. 서로에게 이렇게 닿아서 서로의 빈 공간이 가득해지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또 율곡 2인은 문학의 최고의 단계를 이뤄서 선명이라고 했는데요. 좋을 선, 울명이라는 말이죠. 좋은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낸다는 것, 울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파장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닿는 물질이 있어야겠지요. 혼자서 울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와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 문학적으로 최고의 소통 단계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맛 울림이라는 거죠. 서로 운다라는 말입니다. 문학에서의 그 정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아름다운 공명을 울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함께 반응하고 울어주고 그렇게 세상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울림의 사람들 말이죠. 이 땅의 공간을 그런 하나님의 울림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울림으로 그렇게 음이 되고요. 둘 이상의 소리가 되면 어울림으로 노래가 됩니다. 어울리는 사이라는 말이겠죠. 둘 사이의 울림이 어여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울림이 아름답게 서로 어울린다면 세상은 그 울림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싸우고 내 것을 취하겠다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명으로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그렇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한순간만큼이라도 교회가 바로 서는 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전도사로 마지막 씁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지만
저 또한 사실은 내 인생이 이럴 거예요 라고 다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제대로 된 울림을 울리지 않는 목회자로 서 있다면 언제라도 오셔서 질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잘 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번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며 세상을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